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돗개 축산과에서 진도군청 진돗개 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 김종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해외 전문 브리더나 반려인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데 진도군 자체 내에서 진돗개들이 혈통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지는지. 네.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도군 자체가 진돗개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진도 관내에 있는 모든 개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진돗개 축산과에서 진돗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일반 진도군이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출산이 되면은 다 보고가 들어오고 이런 건가요? 지금 이제 시스템 자체는 이제 개를 키우고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저희한테 출산신고를 합니다. 출산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출산신고를 하면 한 30일 정도 됐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유전자 샘플을 하거든요. 강아지 구강상태에서 유전자 샘플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전자 분리하고 그 부모견이 맞는지 유전자를 이용한 친자감별을 하고요. 이제 부모견이 일치했을 때 이제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RFID 칩, 전자칩을 그 강아지한테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입된 강아지가 그 저희 조례에 아니면 법에 나와 있던 대로 6개월 이상 성견의 체형을 갖췄을 때 그 개가 이제 그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심사를 받게 돼가지고 그 심사원 두 명이 뭐 합의해가지고 뭐 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등록견으로 되는 겁니다. 또 등록견 사이에서 나온 개들이 또 강아지를 낳고 그런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신고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네요. 예, 주민등록증처럼. 지금은 이제 그 주민들이 알아서 강아지가 낳으면 저희한테 출산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아까 뭐 두 분이서 나가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심사고 어느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지. 지금 진도군에서 진돗개 공인 심사원 10분을 뽑아가지고요.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사가 수시 심사가 있고 정기 심사가 있는데, 정기 심사는 대부분 이제 3월에서 4월 동안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들을 심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3월과 4월을 제외한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날 그 진돗개 축산과에서 아니면 그 다수사역 하는 데는 현장에서 저희가 그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인 심사원 두 분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합의해가지고 그 합격 판정이 받으면 등록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등록견이 되면은 특별하게 또 관리를 받거나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의 천연기념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이제 넓은 의미의 천연기념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도군 자체가 그 진돗개 보호지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사육되고 있는 모든 개를 이제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보는, 그러니까 등록개도 있고 등록견에서 나온 강아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강아지까지도 천연기념물로 보는 이제 그 좀 넓은 범위에서 천연기념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각 품종마다 표준 체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표준 체형에 입각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표준 체형에 맞게 그 일치 부합했을 때 이제 등록견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되는 것을 진짜 또 등록된 천연기념물로 쪽 좁은 범위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두 단계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단계로 그 2인 심사를 이제 또 이제 심사 하나가 돼 있는데 약간 이제 빠진 건데 이제 5인 심사라고 이제 그 우수 혈통 숙회 심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1차 심사, 아까 2인 합의심에서 등록된 숙회 중에서 2년 이상 된 개들을 그 심사원 5분이 합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3분 이상 그 다수결로에 뭐냐 3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게 우수 혈통 숙회로 되거든요. 지정이 되거든요. 일정의 보호료도 나가고 이제 좋은 씨를 많이 그 퍼뜨리는 의미에서 저희도 또 보호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 체계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면 3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3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뭐 출산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가셔서 종족적 표현이나 뭐 견체 스탠다드에 준하는 개를 심사를 한 후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성견 두 살이 된 이후에 이제 숙회들 종견 심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우수한 종견을 선발하는 심사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